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수한테 공인중개사 시험을 권해주라고. 이제 뭐 부동산 가가지고 뭔 일 있을 때 이제 뭐 저도 뭐 중개사 있다 하면은 뭐 사장님이 그냥 그래요. 그냥 요 정도 그냥 해주시는 정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현 채널의 치과 의사 성지현입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 시작한 이후로 치과 얘기로 몇 번의 이제 또 영상이 올라갔는데요. 치과에 사실 생각해보면은 평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채널이 흥하려면은 자영업이나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조금은 이제 시청자분들을 모아와야지 채널이 이제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공인중개사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심을 가졌나. 첫 번째가 지금 생각해보면 자만이었는데 시험이 좀 만만하다고 느꼈습니다. 오지선다형 객관식인데 평균 60점만 넘으면 된대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다 60점은 넘으셨잖아요. 사실 60점이라는 점수 자체가 그렇게 뭐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지금이야 뭐 머리도 이제 굳어가지고 어제일도 기억 안 나고 하지만 높은 성적을 그래도 얻어서 치과대학까지 갔기 때문에 공부머리가 없지는 않다. 자기에 대한 자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과를 개원하고 나서 계속 통장이 마이너스였다가 조금씩 이게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이라도 돈이 조금씩 쌓이니까 이거를 그냥 놀리기는 뭔가 아까울 것 같고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주식시장에 한번 갔다가 활김 당하고 코인도 한번 들어갔다가 털리고 역시 재테크는 부동산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냈는데 근데 이제 주식하고 코인은 소액이어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돈의 규모가 커야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투자할 여력은 없고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하는 나중에라도 쓸 때가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관심을 가졌던 거는 남들이 하는 일은 좀 쉬워 보이고 내 돈이 나가는 건 굉장히 뭔가 아까운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치과를 개원하면서 치과 자리도 그렇고 직원들 기숙사 등등 해가지고 이제 복비로 상당한 액수가 나갔습니다. 잘못된 생각이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공인중개사님들이 별로 그렇게 뭐 저를 위해 엄청난 일을 해주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또 큰 돈을 받아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공인중개사가 되면 그 돈을 세이브하고 그걸 내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부끄럽지만 이 시험을 총 4년이나 이제 끌고 왔습니다. 제일 먼저 2016년도에는 책을 먼저 사서 독학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시험 범위도 많고 해가지고 시험 접수도 못하고 내년에 해야지 하고 그냥 미루고 그냥 말았습니다. 책만 샀죠. 그리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책도 사고 이제 공부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작전상의 실수는 독학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냥 책만 보고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 법적인 용어도 꽤 있고 해가지고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면은 독학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수준의 난이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책을 펴긴 했는데 아 이거 또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 해에도 접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이제 이때는 정말 제가 각성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인강도 끊고 출근 전에 인강 하나 보고 점심시간 때 밥 먹으면서 인강 하나 보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많게는 4개 적어도 2개씩 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집에다가 이제 독서실 책상도 하나 사놓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봤는데 1차 시험은 그래도 턱걸이로 합격을 했는데 안타깝지만 2차 시험에서 이제 공법이라고 제일 어려운 시험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과락을 맞고서 40점도 못 맞추고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기억나는 게 가채점을 하는데 시험지를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동안 맞춘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게 처참했던 시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1차 시험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제가 다시 재도전할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은데 1차가 합격을 해서 이제 다음에는 2차만 봐도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2차는 다음 해 이제 시험을 보고 겨우 그래도 합격했습니다. 그때 합격했을 때 저는 저 치과의사 땄을 때보다 더 좋았어요. 제가 그 치과대학을 6년 다니고 흔히 치과의사 면허 시험을 국가고
국가고시라고 하는데 국가고시에서 떨어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했거든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한 번 떨어지니까 다시 보는데 이제 떨리더라고요. 2차 합격하고 했을 때 막 면허증 그 카톡 프사에도 올리고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험을 이제 응시하는 과정에서 느낀 거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제가 생각한 것처럼 만만한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합격률 통계를 봐도 보통은 뭐 20%에서 30%, 낮은 해에는 뭐 10% 후반대도 나오고 하거든요. 다 붙는 그런 시험은 아닌 것 같다. 공인중개사 그 시험 준비하는 카페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수한테 공인중개사 시험을 권해주라고. 그런 얘기도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카페 보면은 합격 수기라고 해가지고 6개월 만에 1, 2차 동시에 합격했다. 3개월 만에 동시에 합격했다. 그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저 정도 하겠지라고 생각하고서 나도 뭐 3개월 준비, 뭐 6개월 준비 이렇게 하면은 저처럼 두 번, 세 번 시험에 덫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험이 쉽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하기만 하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좀 해야 학원 업계들도 장사가 잘 될 거니까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덜컥하거나 아니면 뭐 만만하게 생각하고 설렁설렁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랜드 하나라는 업체가 있었어요. 부동산학개론의 1타 강사님이라고 하는 게 이종호 선생님 것만 들었죠. 그래서 한 219,500원, 그리고 이제 에듀윌 업체에서는 341,900원, 그리고 방문각에서 534,200원, 그리고 랜드프로라고 또 신생업체가 그때 생겼죠. 공법 고상철 선생님이 이제 또 워낙 잘 가르쳐 준다 하셔서 263,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가랜드는 제가 뭐 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174,000원, 총 그 업계에다가 결제한 돈만 1532,608원이 나왔네요. 공인중개사로 번 돈이 한 푼도 없는데 하여튼 적지 않게 들었던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제일 과목별로 유명한 선생님들 거를 단과로 듣다 보니까 비용이 좀 더 나왔고요. 아마 한 업체를 정해서 패키지 결제하시면 100만 원 안으로 대부분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방만하게 돈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책도 많이 사가지고 교보문고 플래티넘 회원도 그때 찍었습니다. 강남 신논현역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시게 되면은요, 그 강사 선생님들이 대형 기획사에 소속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학원을 등록하면은 그 학원에 소속된 선생님들의 과목을 다 같이 묶음으로 결제해서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는 저처럼 그냥 단과 단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드림팀 구성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제 학원 다니시는 분들에 비해서 단점은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좀 느슨해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옆에 뭔가 경쟁자 같은 사람이 아니면은 같이 시험 준비하는 동료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은 뭔가 자리를 벗어나기가 힘든데, 그냥 저 혼자 공부하니까 뭐 조금 하다가 이제 뭐 조금 허리 아프네 하면서 놀러 나가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죠. 의지 박약하신 분들은 인강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문을 들어가는데 그 각종 주변 학원이나 업체에서 막 응원한답시고 간식 같은 것도 주고 막 사인펜도 주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막 와 좋다 하시지 마시고, 저분들은 이제 내가 낙방하기를 기다리는 거다 생각하시고 더 이를 악물고 시험에 집중해서 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1년에 보통 한 번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거 시험 망치면은 아주머니들 막 복도에서 우는 소리 나고 그러거든요. 진짜 곡소리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도 이렇게 좀 태어날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이 이제 배출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나라에서도 난이도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 봤을 때 당시에 지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버겁기도 하더라고요. 빨리빨리 지문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헷갈리는 문제 한 번 더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합격자 모임에 꼭 나가고 싶었습니다. 지하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에듀윌 같은 업체에서 노란색 수건 주고 막 이렇게 막 강당 같은 데서 사진 찍고 뭐 여기에는 기적에서 전설로 많이 써있죠. 이제 거기 나가서 저도 저거 한번 흔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뭐 들어보니까 홍진영이나 서경석 연예인도 오고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밥도 뭐 스테이크 주고 뭐 한다고 해서 되게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격하고 나서 이제 저 그거 꼭 가겠다고 에듀윌에 신청을 했는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듀윌에 패키지 결제를 안 하고 단과만 몇 개 했더니 저는 이제 안 껴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고 싶잖아요.
수험생 카페에다가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관계자분 계시면 죄송한데 합격자 모임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 좀 달라고 했더니 이제 카페에서 쪽지가 왔더라고요. 한 귀인께서 이렇게 쪽지가 오셔가지고 돈 5만 원 정도 드리고 좀 양도 받아가지고 홍진영 노래 부르는 것도 좀 보고 밥도 먹고 그 수건도 좀 흔들어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그 앞에 뭐 수건 흔들고 사진 찍고 이런 시간이 좀 많고 뭐 실제 밥 먹고 뭐 재밌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가지고 꼭 가야 될 정도였나 싶기는 했어요. 그래도 하나 좋았던 게 있다고 하면은 인터넷 강의로만 이제 선생님들을 봤는데 선생님들이 앞에 계시니까 가서 이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민법하고 중개사법을 배웠던 선생님 찾아가서 인사도 좀 드렸습니다. 이번에 선생님 덕분에 제가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인사드리고 기념 촬영도 하고 저는 이제 참석권을 저한테 양도해 주신 분이 그 충청도권이어가지고 자리에 앉았더니 충청도에서 올라오셨더라고요. 단톡방도 이제 만들고 했는데 그 후로 뭐 모임에 제가 대전까지 내려갈 순 없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정리되고 그래도 뭐 재밌었어요.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 계시면은 네, 그때 꼭 반가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 자영업자라고 해서 뭐 공인중개사 있다고 해서 뭐 딱히 도움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할 때 복비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거더라고요. 공인중개사라는 거는 A와 B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되고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 물건을 막 사고 팔거나 해버리면 이거는 뭐 축구에서 뭐 심판이 경기 뛰는 그런 느낌 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복비를 아끼는 거는 안 되고요. 이제 뭐 부동산 가가지고 뭔 일 있을 때 이제 뭐 저도 뭐 중개사 있다 하면은 뭐 사장님이 그냥 그래요. 그냥 요 정도 그냥 해주시는 정도입니다. 글쎄 뭐 물질적으로 얻은 거는 뭐 하나도 없고요. 뭐 자꾸 제가 중개사 땄다고 하니까 지인들이 임장 가자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중개사 면허 땄다고 임장 가는 거는 태권도 단증 땄다고 어디 UFC 데뷔하자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면허라는 거는 치과의사 면허도 그렇지만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조건이 되는 거지 이거 땄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니까 성과가 있기는 하구나 생각 정도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남들이 하는 거를 저도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쉽게 생각하고 평가절하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은 이 시험 과정을 거쳐보니까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드리는 이제 복비가 여전히 뭐 아깝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덜 아까운 효과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보다 하시는 일도 많고 그 가운데에서 책임지는 것도 많기 때문에 또 저 정도를 받아가시는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니까 어차피 드려야 될 돈 좀 배가 덜 아프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 떨어지고 나서 직원들 보기도 조금 민망했죠. 뭐 저기 좀 직원들이 나를 좀 우습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런 게 아니었는데 막 비웃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시 따서 직원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한테 썩어도 준치라고 아직까지는 내가 완전히 가진 않았다 반은 갔지만 완전히 가진 않았다 정도를 입증했다라는 게 저에게는 좀 좋았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공부에는 때가 있다. 예전의 나로 나를 너무 과신하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